77페이지 인적 오류 개념과 적용 계속 보겠습니다. J-Reason 스위치 스위스인데 스위치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. 스위스 치즈 모델. 스위스 치즈 모델. 왜 하필이면 스위스 치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겠습니다. Four hazards. Hazard는 위험이란 뜻이에요. 위험. Hazard니까 네 개의 위험들이네요. One accident. 사고. Accident는 사고입니다. 사고가 이제 하나 나온다는 뜻이에요. 여기 보시면 Defense layer. 요 노란 치즈 하나가 방어층입니다. Defense가 방어예요. 방어. 방어층 1. 방어층 두 번째 거, 방어층 세 번째 건데, 보시면 구멍이 세 개 뚫려 있고, 세 개 뚫려 있고, 여기도 세 개 뚫려 있는데, 제일 위에 있는, 제일 밑에 거부터 볼까요? 1번 해저드부터, 1번 위험부터 가볼게요. 딱 막혔네, 그죠? 첫 번째 방어층에서 막혔습니다. 그 다음에, 두 번째 화살표 볼까요? 밑에서 두 번째. 첫 번째 방어는 뚫었습니다. 두 번째 방어도 뚫었어요. 세 번째 치즈, 방어층에 걸렸습니다.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. 뭐 어디더라? 20개인가 30개가 잘못되면은 뭐 사고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뭐 이런 연구도 있던데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위험입니다. 위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방어층 건너 그죠? 뚫어 버렸고 두 번째 방어층에서 막혔네요. 그래서 여기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았고요. 근데 네 번째 위험은 첫 번째 치즈, 두 번째 치즈, 세 번째 치즈를 다 통과해 버렸습니다. 이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. 누가 한 명만 잘 막았어도 구멍이 뚫리진 않았, 그죠? 구멍이 막혀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다는 얘기죠. 저희 집 앞에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, 제가 그때, 집 앞에 잠깐 나왔었어요. 집 뒷집에서, 무슨, 이게, 공사를 하는데, 하필 쨍쨍한데 그라인더로 이렇게 쇠를 잘랐는데, 그 불꽃이 튀어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. 근데 제가 나오자마자 그걸 보고 집으로 쫓아와서 소화기를 들고 불을 껐어요.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제가 그죠? 그 디펜스가 되겠죠. 만약에 제가 그걸 끄지 않았으면 불이 더 커졌겠죠. 그죠? 순식간에 불이 번지니까.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얘기합니다. 제가 없었으면 불이 났겠죠. 뭐 모르겠습니다. 뭐 호수로 물을 물로 불을 껐을 수도 있는데 가정집에 소화기 잘 안 가지고 있잖아요. 전 집에 소화기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. 4개인가 있어요. 차에도 2개인가 있고요. 차에는 이제 뭐죠? 그 일반 소화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금속용 있죠? D금 그 소화기 리튬 배터리 진압하려고 사놓은 건데 뭐 그것도 뭐 그래도 전용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반 소화기보다는 나을 거니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위험과 사고 사이에 많은 예방층 존재. 많은 예방층이 이겁니다. Defense Layer 1, Defense Layer 2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는 3개만 있지만 4개, 5개, 뭐 20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각 층에서 사고 발생 결함이 존재한다. 각 층에 사고 발생 결함이 존재한다. 결함이라는 게 구멍 뚫린 거죠. 그죠? 각 층에.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는데 막는 요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뭐 기계적 요소가 됐든 소프트웨어 요소가 됐든 인적 요소가 됐든 요소가 되었든 이 사고를 막아주는 방어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층이 구멍이 뚫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사고 발생 결함이 존재한다. 층 1에도 3개가 있고 층 두 번째도 3개가 있고 층 세 번째도 3개가 있는데 그 위치가 달라서 사고가 4개 날 거 하나만 난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3개의 위험 요소는 예방 하나는 통과했다. 이건 위에 거를 설명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쉘 모델인데요. 호킨스님의 쉘 모델입니다. SHELL입니다. 이걸 모아서 쉘이라고 한 거예요. 원래는 LL인데 L은 하나만 써 있는데 보겠습니다. 이 가운데 있는 L이 이제 조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밑에 있는 L은 이제 이 L은 뭐냐면 라이브웨어라고 사람을 얘기하죠. 컴퓨터 운영자. 밑에 라이브웨어는 조종자 말고 다른 운영자 관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. 뭐 초계량 비행 장치에 있어서요. 그다음에 소프트웨어. S는 소프트웨어 S고요. 하드웨어, H는 하드웨어 H고, E는 environment입니다. environment예요. environment. environment입니다. environment. 발음이 어려워요. 주변 환경을 얘기합니다. environment. 그러니까 이 호킨스라는 분이
참 센스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. 소프트웨어는 다 아시죠? 컴퓨터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거고, 비물리적이고 무형적 요소. 보이진 않죠?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하드웨어. 옛날부터 많이 쓰던 그런 기계들을 얘기합니다. 물질적 요소. 물질적 요소라는 얘기가 손에 잡히고 만질 수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눈에 보이고. 주변 환경 요소죠. 뭐 기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. 밑에 있네요. 그죠? 온도, 습도, 기압, 소음, 밝기, 기상 등. 여기도 소프트웨어, 비행 프로그램, 규칙, 사용 매뉴얼, 항공법, 정책, 안전 절차. 사용 매뉴얼 눈에 보이잖아요. 그 글자로 쓰는 거고,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 자체는 글자로 옮겨 놓은 거지. 그 매뉴얼의 본질이 글자로 들어간 건 아니죠, 그죠? 그거를 이제 문자로 변형을 해 놓은 거니까. 보이지 않는다, 보이는데요,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. 프로그램도 눈으로 보이는데, 그죠? 드르르르 보이지 않아.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작동을 이제 실행시키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보이는 거고, 그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은 눈으로 보기가, 그죠? 불가능하죠? 네. 하드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물 같은 거, 그죠? 비행체, 운영 설비, 장비, 장치, 건물, 차량, 컴퓨터 등을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라이브웨어. 인간이죠, 라이브. 라이브웨어. 보시면 알겠지만, 이 소프트웨어란 말도 하드웨어에 대비해서 나온 말입니다. 그 다음에 라이브웨어도 하드웨어랑 이제 대비해서, 소프트웨어랑 이렇게 대비해서, 이렇게, 웨어 앞에 라이브를 붙인 거예요. 조종자, 유관 감시자, 관리 및 행정 담당자 등 개인,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사람들의 개인 성격, 능력, 그 다음에 한계 등을 말하는 게 바로 라이브 웨어입니다. 얘들이 이제 이 요소들이 이제 서로 관계가 되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겠죠. 여기가 그 오류들입니다. 모델 요소들 간의 고려사항. 이거 문제 나옵니다. LS는 뭐예요? L은 뭐예요? 라이브랑 소프트웨어죠. 그러니까 인간과 비물 일종 요소. 운영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죠. 처음에 이제 컴퓨터 PC가 나왔을 때, 기억이 안 나네요. 윈도우 나오기 전에는 다 이게 문자로 입력을 했었거든요. 베이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, 제가 컴퓨터관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, 마우스를 쓰지 않고 이 커서만 이용해서 문서 작성하고 뭐 프린트 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다음에 LH는 라이브웨어랑 하드웨어입니다. 인간과 기계입니다. 운영하기 쉬운 비행체, 조종 장비 등. 이제 조종기가 좀 손에 잘 잡히고 이렇게, 그죠? 인체 공학적으로 설비가 되겠죠.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운영하기 쉬운 비행체. 비행기체가 조종하기 쉬워야겠죠. 날긴 나는데 어려운 비행기체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. 그 얘기하는 거고. 그다음에 LE는 라이브웨어랑 E가 뭐죠? 발음이 좀 어려웠죠? Environment입니다. Environment. 인간과 주변 환경, 운영자 중심의 환경 조성. 조종하는데 조종자가 편하게 해줘야 되죠. 옆에서 계속 말 걸고 콕콕 찌르고 비 오는데 막, 그죠? 우산도 안 씌워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. 큰일 나죠, 그죠?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라이브웨어와 라이브, 인간과 인간, 조종자와 유관 감시자, 조종자와 관제사 등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된 요소들에 의해서 뭐 인적 요료가 인적 그 에러가 요인이 발생한다. 이 뜻입니다.